한국수력원자력과 춘천시가 오는 10월까지 공지천과 의암호 일대에서 수질 개선 사업을 시행합니다. 최근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북한강 수계에 유해 남조류 등의 녹조가 증가하면서 수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천연광물 수질 개선 기술을 활용해서 수질 개선 사업을 춘천시에 제안해서 공동으로 이번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춘천 시민의 친수 공간인 공지천과 의암호의 물 가치를 제거함으로써 이와 함께 9월부터 10월 말까지 의암호 유역에서는 추가적인 수질 개선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